국가 예방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위성 중첩 일기도를 보시면 오늘 아침까지 영향을 주었던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물러나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 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부 지방과 강원 동해는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차차 흐려져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으며 남해안 지방은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약화되고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분포를 보여 큰 추위는 없겠으나 중북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쌓인 눈이 녹으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오늘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복사 냉각 효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낮에도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는 오늘과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글피까지 천문조회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